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그로버트의 노이즈 게이트 페달인 게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로버트의 이 모듈레이션 네네. 그리고 드라이브 계열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이펙터를 잘 만드는 네네네네. 그리고 단순히 이펙터를 잘 만든다기보다는 연주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이 노이즈 게이트라는 페달, 물론 이제 장르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페달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은 절대 안 쓰는 페달 중에 하나고요. 저는 약간 은총 씨랑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이즈 게이트는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은총 씨랑 촬영 전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세션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이즈 게이트, 밴드 기타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이즈 게이트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총 씨한테도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모든 페달보드에 있어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역폭을 착색하거나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종류의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라고 합니다. 악기의 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오늘은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등에 물려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잡아주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총씨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드라이브를 걸고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이 노이즈 게이터요. 노이즈 게이트류가 다 그렇지만 이 한 줄을 탄현을 해가지고 서스틴을 끌어주게 되면 끝에 가서 이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이제 훅 꺾이죠. 그죠.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드라이브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사운드의 변화가 정말 적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노이즈 게이트라는 페달은 이 스테이지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죠. 이 뭐 녹음할 때는 뭐 필수죠. 그러니까 노이즈 게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스테이지에서 노이즈 게이트를 쓸 경우에 보통은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젠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탈 리프 위즈의 연주를 하는데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연주하는 팀들은 필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생각을 해보면 뭐 블루스라든지 재즈 기타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뭐 노이즈 게이트를 뭐 쓸 일도 없죠.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저랑 은총 씨가 촬영 전에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뭐 드라이브 그죠? 걸려 있는 상태죠. 네. 지금 이 정도의 노이즈가 나고 있고요. 네, 손을 한번 떼봐 주시겠어요? 손을 떼면 이 정도 노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똑같은 연주를 할 테니까요. 이 사운드가 노이즈 게이트 걸렸을 때 정말 많이 바뀌는지 네. 아니면은 아 정말 이 정도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톤의 변화가 없는지 한번 네. 또 보죠. 잡음이고요. 네. 뗐을 때. 아주 시원하게 없어지죠. 그 지금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EQ 영역대에서 지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저쪽 위에 있는 네. 초고주역대가 좀 많이 날아갔어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제 코드 플레이에서 이제 끌었을 때 서스테인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라인 네. 여기서 꺾이죠. 근데 지금 사라지는 것도 툭 끊기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 거 지금 제가
그죠. 요건 빨리 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빨리 사라지긴 했지만 그 커브가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쑥.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러워.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 저는 지금 사실 사운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고 현PD님 말씀을 듣고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노이즈 게이트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되게 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도 볼륨 페달로 이렇게 줄여요. 맞아요. 계속 끌고 있으면은 네.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네. 연주를 이어가겠죠.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볼륨 페달로 뭐 한다거나 뭐 연결할 때 지금 오히려 지금 자연스럽게 되게 놀랐고 사실은 솔직히 뭐 발라드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노이즈 게이트를 저는 뭐 딱히 써본 경우는 없고 그 네. 정도로 게인을 많이 걸지도 않기 때문에 뭐 이거가 뭐 무조건 필수품이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음악 장르를 통해서 요즘에는 아이돌, 힙합 뭐 이런 음악이 많다 보니까 기타 리프가 락킹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그죠? 나고 바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이거를 끄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볼륨 페달을 올리면서 끄고 바로 내리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얘가 있으면 네. 저는 이 노이즈 게이트는 이게 그로버트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 그로버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단순히 이펙터를 잘 제작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이 무대 혹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한 브랜드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노이즈 게이트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이즈 게이트를 리뷰를 했던 건 아니지만 이 그래도 뭐 그죠 뭐 그 당시 때 이제 최신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나름 했었었죠, 그죠? 했었었는데 요 친구의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노이즈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노이즈 게이트를 써도 일정 부분 노이즈가 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얘도 아예 100% 잡지 못합니다. 뭐 트레셔드로 끝까지 올리면 100% 잡겠죠. 잡긴 하는데 이 완전히 잡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잡아내면서도 연주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잘 만든 노이즈 게이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 노이즈 게이트 리뷰를 하면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연주 한 수가 잡으면 쫙 올랐다가 맞아요. 같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얘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이거는 겁나 잘 만들었네요. 진짜 제가 뭐 지금 찾아보려고 해도 뭐 딱히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죠 라는 말을 원래 보통 노이즈 게이트 그죠. 같은 페달을 리뷰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노이즈 게이트를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세션을 하시는 분들도 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버즈비 TV에 이제 오래된 그 호스트이신 이제 박인우 형처럼 드림 시어터 같은 그런 엄청 하드한 음악을 그러니까 락에 기반을 두고 이제 뭐 거의 메탈이라고 해야겠죠. 그쪽에 기반을 두고 기타를 치다가 세션이 되신 분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팝 음악인데 스무스 재즈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폴 잭슨 주니어를 난 좋아했어라든가 뭐 그런 분이고 아니면 존 메이어를 좋아하고 뭐 이게 너무 달라요. 다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 다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기타리스트 다 성장을 해서 일을 할 때 그 쓰는 기타들을 봐도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싱엄 그러니까 홈싱싱을 쓰더라도 그 기타 브랜드에서 보는 딱 보여지는 느낌들. 아, 이 양반은 좀 시원시원한 소리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좀 멜로우한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라던가 험싱싱을 안 쓰시는 분도 많고 무조건 험험으로만 세션하시는 분도 아니면 험싱험으로만 세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미니언버커로 세션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너무나 달라서 이게 다 똑같이 적용은 안 되지만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노이즈 게이트를 좋아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조차도 노이즈 게이트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게 장르적으로 드러나는 음악일 때는 노이즈 게이트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브 그리고 그 리프가 더욱더 명료하게 들려야 되는 음악에서는 노이즈 게이트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뭐 리프 같지 않은 리프를 쳤지만 리프를 칠 때 쫓아오는 그 잔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잡음 순간적으로 리프가 치고 음악에서 사운드가 비는 구간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라든가 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음악의 다이나믹이 많이 감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 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없어야 이 공간이 이 소리가 난 부분을 훨씬 더 극대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음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아이돌 음악 중에서도 기타 리프가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 곡들이라면 노이즈 게이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강력한 드라이브의 어떤 그 시원함을 더 극도하게 살려주고 그 섹션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 게이트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장르에서는 필요 없나라고 했을 때 뭐 다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존 메이어 콘서트 갔을 때도 기억나고 뭐 다른 뭐 록 밴드도 공연 가면 그 잡음 소리가 진짜 많이 나. 그 사람들은 이제 잡음조차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특히나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기타를 솔로 하는데 그 잡음이
그러니까 기타의 현의 울림이 예를 들면은 70이라면 30 정도가 들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큰 무대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들린다는 거는 내가 음악을 듣는데 오, 잡음이 정말 크게 들린다고 느낄 정도면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티지 기타를 쓰고 그런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도 톤이다. 그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닫혔을 때 노이즈 게이트로 닫았을 때 이제 배음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자기 음악이잖아요. 자기 음악이니까 상관없는데, 깔끔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막 드라이브 질감이 강한 걸 떠나서도 뭐 앰비언트 톤을 만들더라도 뭘 하더라도 기타 잡음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게이트로 잡아주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이거는 더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보드에 무슨 케이블 하나, 그 그쵸. 파워선 그죠. 하나도 비싼 걸 써가며,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내 기타를 쉴드. 네,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데, 이 기타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좀더 현대적인 악기로 컨셉을 바꾸고 싶진 않고, 근데 내 기타가 조금 빈티지한 성향을 좀 띄고 있는 기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쉴드를 네.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이 맞아요. 잡음과의 맞아요. 싸움을 기타 레슨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해서 기타 자체에 뭔가 옵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그냥 노이즈 게이트 한번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곡처럼 노이즈 게이트를 안 써도 될 정도의 이제 잡음이 나는 때는 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음악적인 이제 페달을 활용하는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그로부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그로부터의 이 게이트는 저는 정말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그 멀티 이펙터로 무대를 안 하시고 여전히 앰프나 페달보드로 고집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진짜로 지미 핸드릭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지미 핸드릭스가 이런 표현을 했다. 잡음 역시 밴드의 멤버다. 라는 말을 지미 핸드릭스가 했었대요.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잡음 자체도 배음이라고 생각하고 잡음 자체도 이 자신의 연주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난 아티스트는 누구냐면 고태형님 발로 노이즈 게이트 하시던 거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반드시 사운드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 그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 연주자도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특정 장르라든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 세션들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사운드인데 이발 컨트롤이 뭐 미숙한 연주자들은 없겠지만 귀찮다 라든지 혹은 뭔가 이 발로 하기에는 이 템포가 너무 빠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노이즈 게이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점수는 안 네.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형님 네. 말에 방금 뭐 사람을 붙이자면, 태양 형님 얼마 전에 노이즈 게이트 사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얼마나 더 완벽하게 차단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형이 노이즈 게이트 달린 그 드라이브 페달을 네.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웠는지 아예 이번에 노이즈 게이트 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점수는 노이즈 게이트에 따로 주지는 않겠지만 한 줄평 정도 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그로부터의 게이트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지금까지 만나본 노이즈 게이트 중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오,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거는 저도 살것 같아요. 노이즈 게이트를. 제가 지금 요즘에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잘 쓰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주력으로 쓰게 된다면 저는 이거 넣습니다.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매니악한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헤임달 헤임달. 문지기가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될때 기가 막히게 닫잖아요. 그렇죠. 약간 헤임달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크로버티의 제품들 저희가 쭉 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크로버티의 신작이 출시가 된다면 저희는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전달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